1998년 흥원면 보건지소에 마련된 의료기기 창업 보육센터가 원주 의료기기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서 연구했던 업체들은 지금은 연간 수백억 매출을 올리는 코스닥 상장업체로 성장했습니다. 사실상 원주 의료기기에 주춧돌을 놓은 윤형로 당시 연세대 교수이자 초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원장은 군사도시로 알려진 원주의 이미지를 의료기기 도시로 바꾸는 게 힘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고 회상했습니다. 원주에서 왔냐고, 거기 시내 군인들 많지 않아요? 그 얘기밖에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저희가 의료기기를 성장을 시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제가 어딜 가든 간에 원주 의료기기 하죠. 원주의 이미지를 바꿔야 된다. 원주는 군사도시 아니다. 원주 하면 의료기기의 첨단 도시다. 이렇게 바꿔줘야 된다. 원주가 제시한 지원책에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업이 하나둘 늘면서 원주의 의료기기 산업은 25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작년 기준 원주 의료기기 매출은 9,779억으로 1조 원에 육박하고 있고 수출액은 7억 8,600만 불로 전국 의료기기 수출의 10분의 1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생산 기반이 없었던 원주가 강원도 수출의 압도적 1위가 된 것도 의료기기 때문이었습니다. 2009년 첨단 의료복합단지 탈락으로 위기가 있었지만 탄탄하게 쌓아온 지역의 의료기기 산업 기반과 지자체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꾸준한 성장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설립 20주년을 맞은 원주 의료기기 테크노밸리가 있었습니다. 기업 맞춤형 지원으로 사실상 불모지에서 원주 의료기기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강원도나 원주시 또 주변 대학 이런 클러스터가 잘 조화돼가지고 원주 의료기기 산업이 지금 20년 동안 발전이 잘 되었다고 봅니다. 이제 성년이 된 원주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와 AI 도입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의료기기 시장에서도 지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역할을 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5년 전 대학원을 막 졸업한 친구들이 의료기기를 만들어보자며 시작한 업체가 이제는 연매출 700억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160여 명이 근무하며 생체정보 계측기기 등을 생산하는데 70%가 해외로 수출됩니다. 대표는 제품의 개발과 인증, 마케팅까지 원주시와 의료기기 테크노밸리의 관심과 도움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합니다. 개발을 처음 시작하는 시점에서는 이제 정부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이제 연세대랑 원주시랑 같이 협력해가지고 지원 사업을 이렇게 따서 그 사업을 바탕으로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원주의 전폭적인 지원은 수도권 업체의 이전도 이끌어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생산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고 세제 혜택에 정부의 각종 지원 정책까지 적극 연계하면서 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주로 이제 신제품 뭐 제작이라든지 검사 장비, 검사 테스트, 그다음에 인허가 관리, 그다음에 영업적으로 뭐 전시회, 해외 전시회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작은 영세한 기업들한테는 많은 지원 사업을 이뤄주고 해서 회사가 커가는데 많은 작용적인 역할을 해줬고요. 그렇게 원주에서 성장하고 또 원주로 이전한 의료기기 업체가 모두 184곳. 이 가운데 9개가 코스닥에 상장됐습니다. 전체 고용인원이 1,900명으로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족할 단계는 아닙니다. 아직 지역의 의료산업을 대표할 만한 대기업으로 성장한 사례가 없고 첨단 소프트웨어보다 장비와 부품, 설비 위주의 생산 기반으로는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원주 의료기기와 함께 성장한 업체 관계자들은 원주 의료기기의 더 큰 발전을 위해서는 앞으로 특정 분야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산업은 갈수록 다양하고 복잡해지는데 모든 분야를 지원하고 육성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특화된 부분을 가지고선 거기에 이제 관련된 산업들을 같이 성장시킴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원주라는 지역은 이런 분야에서는 독보적이다. 이런 시나리오를 가지고선 예를 들면 규제자유특구 사업을 통해 원주에서 실증한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 지역 공공기관과 연계한 의료 데이터 분야가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원주가 의료기기 산업을 육성하기 시작한 지 20년, 이제 앞으로의 20년을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